작은 배도 있어. 저 앞에 작은 배도. 여기는 메콩강, 메콩강의 선상 식당입니다.
옛날에 왔던 데는 마트도 있었는데요. 마트는 없는 다른 데인가 보네. 앞에 수박도 팔고요. 저 수박. 저 작은 배가 달라붙습니다. 관광객들이 그 수상가옥 가운데로도 지나갑니다. 보니까는 한 30분이면 왔어요. 작은 배로 오면 한 40분 걸리는데 이 큰 배로 와서 한 30분이면 왔어요. 그러니까 어이 정말 이렇게 과일 파는 분들이 막 옵니다. 이렇게 제이 언니 비도 데리고 다니고. 까이랑 수상시장, 배에서 막 지금 쌀국수를 팔고 있습니다. 저 아침을 여기 와서 먹어요. 저기도 배 한가운데 시장이 있어요. 저렇게 이제 먹고 있지라잉. 요요요 팔고 있죠. 여기 음료수도 팔고. 커피숍다. 커피숍다. 예. 오. 오, 머리에 뭐야 저거? 와. 베트남 껀터에 있는 까이랑 수상시장을 가려면 여기 보면은 그 메콩강 주류 중에 하나인 이곳 그 허치민 동상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가 매표소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매표소를 합니다. 합승을 하면은 10만 동을 내고 갑니다. 1인당. 그리고 저쪽에 한 100m 정도에 있습니다. 거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. 저기서부터 배를 타고 갑니다. 출발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약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2시간 반 정도. 그리고는 이제 저쪽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. 네. 아침에는 시간이 없었는데